안녕하세요. 해그린 TV입니다. 잠시 신호대기인데요. 다시 뜨거워졌어요. 어떡해요, 우리 애들. 아, 오늘은 조금 늦게 출근을 해요. 차 엔진 오일을 갈고 출근한다고. 그런데 이제 사실 주문이 오늘까지만 가요, 택배가. 택배 하시는 분들이 금, 토, 일, 월, 시신데요. 그러니까 결론은 오늘 가져가면 내일 배달까지는 하고 쉬시는 거죠. 그래서 주문이 오늘까지만 돼야 되고요. 해그린 전번은요, 010-3005-8729입니다. 그래서, 백일홍도 지금 길거리에 많이 피어 있고요. 오늘도 지금 저는 엔진 오일을 갈았는 거를 1년 만에 알게 된 거예요. 아저씨가 엔진 터진다고 난리가 나서 오늘 출근을 조금 늦게 하는 편입니다. 해운대로 들어갑니다. 네, 출근했습니다. 어저께 덴파레 하고, 네, 이 아이들 하고, 나이시 분홍입니다. 나이시 분홍 이렇게 해놓고 갔고요. 어저께 집 한 섞고 가고, 포베시하고 저면 간수를 해두고 갔습니다. 포베시가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활착이 잘 되어 있어요. 오, 물 줄줄줄줄 흘리거든요. 네, 이렇게 여기는 룸 안으로 들고 왔고요. 지판 석곡은 네, 저면 간수를 했고요. 보시겠어요? 지판 석곡이 우와, 이거 내 송이가 활짝 폈어요. 흔들리네요. 여기 내 송이가 활짝 폈고요. 와, 뒤에 거 내 송이도 활짝 폈어요. 네. 예쁘죠? 그래서 어제 저면 고수 한번 했고요. 이 아이들, 진황제. 진황제 꽃이 지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 한 송이가 있고요. 또 이 아이도 여기서 한 송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명요. 여명은 철피 교배. 그리고 포벳이 한번 보세요. 금방 들고 왔잖아요. 이렇게 활착이 잘 됐어요, 해고판에. 이렇게 활착이 돼서 요래요. 그러니까 집에 지금 포벳이가 하얀, 그러니까 포벳이 알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저 가서, 네, 요 아이를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나가면요. 안 나가면. 그래서, 프락테오썸, 프락테오썸 원종이, 분홍이, 이렇게 컬러가 달라서 너무 예쁘고, 어제 분갈이 살짝 해주어 보았고요. 네. 그 다음에 요 아이. 호접난 꽃대 NW 너무 든든해서 그냥 항상 저는 성공은 못해도 이렇게 해보거든요. 이렇게 해두었고요. 예. 그 다음에 라웨시 분홍 이렇게 분갈이 해봤고요. 이 아이는 아덩컴이에요. 아덩컴. 제가 일전에 아덩컴하고 헐코그로슴하고, 그러니까 구상석곡, 중진석곡 방송을 한번 했었는데요. 이 아이가 아덩컴이고요. 이 아이는 링구렐라예요. 링구렐라. 꽃이 망울망울 송이가 이렇게 피는 게 많이 다르지요. 네네. 하고 초점 제대로 맞췄다. 이렇습니다. 아우, 비올렛이야. 피려고. 이 피려고 하는 이 모양까지도 이렇게 예쁘잖아요. 와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아, 예쁘지요. JO10001, 네, 뒤에서 꽃이 피고 있습니다. 비올레시아 인디고예요. 비올레시아 인디고인데, 펴보면 립이나 이런 게 조금씩 많이 달라요. 네. 요 아이가 할코그로슴인데, 석부작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계속 너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이렇게 놓고, 이게 물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석부작들은 여러분, 돌도 물을 먹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돌에다 해 놓으면 이 아이들이 그 돌에 물을
흡수하면서 살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이는 헐크그로썸이고요. 이 아이는 아덤컴이고요. 이 아이는 링구렐라예요. 링구렐라. 그러니까 요거 다시 한번 방송하라고 작지만 세 가지를 네,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쓰리립. 쓰리립은 내년을 기약하면서. 근데 못 자르겠어요. 어머, 향이요. 항상 맞는 향이지만 그 향이. 그 다음에 이거는 다운메리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운메리 그 하이브리드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면은 네, 포스트메리라고 예쁘지요. 네, 요거는 밀타시아 로얄 로베 밀타시아의 귀족. 그래서 컬러도 이렇게 예쁩니다. 네. 헬렌 브라운이 요렇게 꽃을 오래 주네요. 원종들은 꽃대를 잘 안 버린다고 했는데 얘는 버리네요. 네. 이게 보면 너무 건조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예, 예, 예. 말랐죠? 탈수기가 좀 있죠? 요거 가기 전에 영상에 한번 담아 볼게요. 이렇게 한 송이가 있고요. 한 송이가 있고요. 예. 두 송이가 이렇게. 컬러가 조금 독특하죠. 네. 요거는 문경에 우리 저지련년 미리 주문해 놓은 아이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이 아이가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상하다. 왜냐면 어저께 그 정도 벌어졌으면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벌어져서 보니까 이 벌레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 이렇게 배추 키울 때 배추벌레 아시지요? 네, 그거 같아요. 예. 아니, 이상하다. 어제는 벌어지려고 하나 보면 당연히 아침에 벌어졌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지저분한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요 안에 들어있어서 금방 발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이 벌레 있었던 이 흔적, 이 끈들. 손 소독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을 그냥 출근해서 오늘 영상이 없어서 제가 커피 스팟이에요. 네, 핀 아이들은 그렇게 보이는데 블루가 있어요. 블루 이 아이들은 네, 커피 그냥 스팟이고요. JO907 네, 957이 또 있는데 블루예요. 블루 그 아이들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파악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근해서 그냥 이 아이는 어저께 피려고 했었던 아이인데 이렇게 보세요. 안에 비올라 인디고예요. 비올라 인디고 번호에 따라서 이렇게 안에 립이 이 아이는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부산에 사시는 구독자님께서 이거 가지러 오신다고 합니다. 예쁘죠? 저 비올라 인디고 두 번째 보거든요. 메모리아 호야. 예. 린들레이는 어때요? 예. 거기서 활짝 피어서 오래됐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진해요, 오늘. 그래서 여기에다가 수태를 조금 더 넣어서 보세요. 새촉이 올라오고 있죠? 네네네. 아니면 그 방법도 있죠. 수태를 감아서 여기에다가 떼지 말고 여기에다가 굴피를 조금 더 한 번 더 대주는 그런 것도 있지요. 네네, 그런 방법도. 골드핫 호야입니다. 네네, 여러분. 네, 앙팡 굴피 35,000원인가 실고 계시죠? 랜덤으로 갑니다. 자세히 안 보여 드릴게요. 다 예쁜데 여러분들이 또 화면에서는 꽃이 피었던 흔적이 있고요. 꽃이 피었던 흔적이 있다라는 꽃이 피는 아이라는 거예요. 네네네네네. 이렇게 지금 빨래 옷걸이에 줄줄 걸어놓고요. 예, 라엣이 분홍이에요. 네네네. 은비. 예예예. 예. 네네. 요러고 있습니다. 저는 머리도 못하고요. 흰머리 소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일부터 택배 안 돼요. 오늘까지만 택배를 하고, 네, 내일부터 택배가 안 되니까 조금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이상 해그린 팁이었습니다. 링구엘라. 보세요. 비올렛이야. 이 피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피네요. 비올렛이야가 천천히 핀다는 거는 꽃도 조금 오래 간다는 거고요. 이거 브락테우섬 원종이에요. 브락테우섬. 근데 요 꽃하고 요 꽃하고 달라요. 근데 한 나무에서 났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꽃이 이렇게 돼야지. 예. 여기에 맞습니다. 이상 해그린 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